에브리원! 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니예요. 제가 북어들의 사료 순치에 성공을 했어요. 비교적 남미 북어들은 사료 순치가 쉽다고 하는데 그래도 꽤 빨리 성공한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에서는 북어들의 사료 순치를 왜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또 무슨 사료를 먹였는지에 대해서 담아보았어요. 그러면 북어들의 사료 순치 성공기 끝까지 봐주세요. 일단 왜 사료를 먹여야 되는지 알아보면, 저희도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반찬과 늘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요.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시키기 위해서 사료가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생먹이를 먹이다 보면 물이 금방 오염되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물 관리를 위해서도 사료 순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는 사료도 여러 가지 종류를 돌려가면서 주고 생먹이도 가끔 가다가 주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북어들이 사료를 먹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? 처음 먹이 줄 때 영상이에요. 사료를 핀셋으로 집어서 먹이를 주어 봤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. 아마 핀셋으로 먹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그런 것 같았고요. 그래서 여러 번 냉장으로 먹이를 주고, 아, 핀셋이 오면 먹이를 준다 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했어요. 이렇게 냉장으로 핀셋을 주는 먹이 적응을 두 번 정도 했고요. 이후에 예전 북어들 먹방 영상 올린 것처럼 냉장과 사료를 두 개를 같이 집어서 맛보기로 한번 줬고, 북어들이 맛만 보고 퇴 뱉어내긴 했는데 입질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. 이후에 3일 정도 밥을 주지 않고 핀셋으로 사료만 집어서 북어들에게 주어봤을 때 엄청 적극적으로 사료를 먹더라고요. 아마 이제 핀셋으로는 먹이를 준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잡힌 것 같았어요. 그럼 지금 한번 사료를 핀셋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주고 있는 사료는 세 가지인데요.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일단 먹이를 주기 전에 먹이를 줄 거라는 제스처를 취해요. 저는 어항면을 살며시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먹이를 줄 거라는 표시를 해주고요. 이렇게 핀셋으로 사료를 잡아서 넣어줄 거예요. 이 엄청난 반응 보셨어요? 핀셋까지 먹을 기세예요. 아니, 카메라가 초점 잡기 전에 먹어버리면. 지금 바이브라 바이트라는 먹이를 주고 있고요. 다음으로 싱킹 카니발이라는 사료예요. 이렇게 생겼고, 이 사료는 입질이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.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도 아니고, 그래도 다른 북어들은 잘 먹는다고 하니 조금 더 적응시켜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북어 카페에 가입해서 많은 분들의 정보를 받고 알게 된 사실이에요. 이 자리를 빌어 카페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. 저처럼 북어를 키우시거나 북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떨어뜨렸는데 참 신기한 게 떨어진 사료는 입질을 안 해요. 다음은 크릴 그래뉼이라는 사료예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너무 작아서 집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 사료도 참 잘 먹는 것 같아요. 여기 떨어진 싱킹 카니발 지금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집게로 올려볼게요.
왜 이렇게 낯설어하지? 아니, 왜 바닥에 떨어진 건 안 먹는 거야? 이렇게 보거들에게 사료를 핀셋으로 먹이를 주어봤고요. 다음번에는 꼭 이 피딩컵으로 먹이를 줬을 때 성공해 보고 싶어요.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또 만나요. 안녕.